오늘 석창포랑 옹합비밭 가기 전에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원래 저는 아침을 고구마 한 개랑 그릭 요거트 먹는데 약간 헤비해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 또 이런 걸 먹어보겠어요? 여기 제주기아라는 곳인데 완전 뷰 맛집이에요. 원래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어제 살짝 비가 와서 구름이 정말 뭉게뭉게 너무 이뻐요. 너무 뷰가 이뻐서 스몰 웨딩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메뉴는 제주기아 브런치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건 아니지. 한참 유행한 지 한참 됐지. 크로플 와플? 이랑 햄, 베이컨, 그 다음에 스크램블 에그, 샐러드 이렇게 있나요? 과일 조금 있고. 여기 어디 찍어 먹나? 맛있다 근데. 여기는 그린 패블이라는 곳인데 석창포 밭도 있고 또 카페에서 석창포를 가지고 만든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시켜서 한번 먹어볼게요. 컵이 너무 예쁘죠? 석창포가 향이 굉장히 강한 약재예요. 전 제가 약재로만 석창포를 써봤지 석창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차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석창포의 향과 맛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네요. 진짜로. 화한 느낌도 나고 이 석창포가 약간 따뜻하고 매워요. 약초 중에 매운 약초가 많지 않은데 이 석창포가 약간 매워요. 그 맛도 있고 또 화한 향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약으로 석창포를 달일 때는 처음부터 넣지 않아요. 그 향에 효능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이 다 날아가지 않도록 좀 마지막에 넣는 그런 약재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약용작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주시에 왔는데 제주는 섬 자체가 식물의 보고예요. 그래서 1750여 종 정도가 자생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약용작물도 800여 종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식치로 활용할 수 있는 약재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석창포예요. 석창포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약간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효능 효과는 일단 치매에 좋아요. 그리고 기억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청명탕을 처방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약재가 이 석창포예요. 약간 이 석창포는 물이 좀 많은 그 돌틈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단 석창포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15년 전에는 여기가 다 석창포 밭이었대요. 근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는 지었는데 이제 이 판로가 시장이 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밭을 나중에 다 갈아 엎으셨다고 해요. 전 이런 것도 너무 속상해요. 이런 약용작물로 만들어진 건강식품은 유행을 타서도 안 되고 유행을 탈 수가 없거든요. 아픈 사람이 2-3년 단위로 막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유행을 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단오날 머리 감는 창포, 저희가 약재로 쓰는 석창포와 비슷한 창포인데 머리를 감는 이유가 뭐냐면 항균, 항진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요즘은 항암 본초로도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석창포예요. 원래는 5년 정도 지나야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뽑은 석창포는 2년 산이에요. 그래서 조금 짧아요. 저는 석창포가 진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약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제가 약용작물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약용작물은 효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안 맞겠느냐? 역시나 따뜻한 성질의 약재예요. 그리고 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열과 화가 많은 사람들은 장복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억력이 너무 감퇴되고 뭔가 치매 예방을 하고 싶은데 나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울고 마시죠. 이렇게 석창포와 울금을 같이 섞어서 차로 드시면 또 좋아요.